행복한 비명 지르는 콘테. 손흥민 돌아와 정말 행복해. 출전 시간 조절해 줄 것. 오센 서정환 기자. 손흥민이 드디어 돌아온다.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간 결장했던 손흥민이 복귀를 앞두고 있다. 토트넘은 6일 새벽 5시 홈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FA컵 32강전을 치른다. 경기를 앞둔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5일 크리스찬 로메로와 손흥민이 돌아온다. 두 선수가 내일 출전할 수 있다. 다만 선발 출전은 적절하지 않다. 아직 팀과 맞춰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. 두 선수는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. 손흥민이 빠진 사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7위로 추락했다.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파격적인 영입도 이뤄지지 않았다. 손흥민 복귀가 최고 전력 상승 요인이다. 콘테는 손흥민은 괜찮다. 세 경기가 연달아 있어 손흥민에게 적절한 출전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. 손흥민은 차원이 다른 선수다.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수다. 손흥민이 경기 중에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그가 돌아와 행복하다며 손흥민 복귀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. 이메일 주소